정부의 신규 복합 리조트 사업에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를 내세운 경남을 비롯해서 전국의 4개 시군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의 유치 가능성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던 홍준표 지사의 올해 초 기자회견입니다. 6월까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개발 총 책임자를 영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발 총 책임자로 금년 6월까지 영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부터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약속 시한인 오늘 홍 지사 대신 경남도 간부 공무원이 복수의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투자할 국내외 투자자를 다수 발굴하여 정부의 복합 리조트 신규 선정을 위한 RFC 제출을 중국을 포함해 국내외 3개 투자자라는 것 외에 투자자 명과 투자 협약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신규 복합 리조트 2곳 내외를 선정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과 인천, 경기, 강원 4곳에서 RFC, 컨셉 제안 요청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2.85제곱킬로미터터에 폭스 테마파크와 6성급 호텔, 카지노, 컨벤션, 마리나, 프리미엄 아울렛, 콘도미니엄, 18홀 골프장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창원시와의 토지 분할도 때맞춰 끝냈다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패는 투자자로부터 실제로 투자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투자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경남의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은 안개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